안녕하세요, 마샬입니다. 캡처보드라고 하면은 에버미디어, 엘가토 뭐 이런 업체에서 만든 캡처보드들이 유명한데, 이들 제품들은 약 20-30만원 정도로 굉장히 비싼 값에 팔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캡처보드를 하나 사려면은 가격이 좀 부담스러운데요. 그래서인지 요즘은 저가형 캡처보드들이 많이 출시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괜찮은 제품이 있길래 한번 구입해봤습니다. 바로 MBF UHCP-C라는 제품인데, Full HD 뭐 60프레임을 지원한다고 하길래 한번 궁금해서 구입해봤습니다. 만약에 이것도 쓸만하면 굳이 20-30만원짜리 캡처보드를 구입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캡처보드 과연 쓸만한지 지금 바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구성품은 설명서랑 이 캡처보드 이 두 개가 끝입니다. 이 USB-A 타입의 그 연결구 하나랑 여기 HDMI 케이블 연결하는 단자 이 두 군데가 끝인데, 뭐 생긴 거는 이렇게 생겼고, 뭐 패스스루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뭐 설명서는 뭐 영어로 적혀 있는데 뭐 대충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박스 겉면에는 USB 2.0이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는 또 USB 3.0이라고 적혀 있네요. 웬만한 PC 본체 뒷면에 파란색의 USB 3.0 단자가 있을 텐데요, 캡처보드를 USB 3.0 단자에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노트북, 게임기 같은 기기들을 연결해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저는 닌텐도 스위치를 연결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캡처보드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전용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OBS 스튜디오, 에스플릭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OBS 스튜디오를 이용할 건데요, OBS 스튜디오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여러분들께서 사용하시는 운영체제에 맞게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설치 파일을 다운받게 되는데요, 설치 방법은 어렵지 않으니 여러분들께서 직접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OBS 스튜디오로 설치하셨다면 이제 실행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실행하시면 이게 창이 뜨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소스 목록 보시면 소스 추가가 있는데, 소스 추가, 비디오 캡처 장치, 확인 이러면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능한 경우 하드웨어 디코딩 사용, 요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위에 나머지 값들은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따로 설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오디오 출력 방식은 오디오만 캡처, 요거 하나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사용자 지정 오디오 장치 사용, 이게 체크, 체크. 그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추가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 오디오 고급 설정을 누르신 후에 요 첫 번째 거 데스크탑 오디오, 이거는 모니터링 껌 그대로 두시고, 비디오 캡처 장치를 모니터링과 출력 닫기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소리가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거 데스크탑 오디오, 이 부분은 반드시 음소거를 해주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은 그 여러분들이 뭐 음악 같은 거 재생할 경우에는 그 음악 파일이랑 요 캡처보드 사운드랑 같이 녹화가 되기 때문에 무조건 요 음소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냥 화면만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을 클릭하신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버튼 전체 화면 프로텍터 이게 한번 눌러주시면은 전체 화면으로 게임을 플레이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버튼 닫기 이렇게 눌러주시면 빠져나오실 수 있습니다. 영상 녹화 및 스트리밍 방송을 하실 분들은 이게 설정? 이러면 설정창이 뜨는데요, 출력, 방송, 그러면 출력 방식은 이제 고급으로 설정해 주시고, 그 엔비디아 그래픽카드 사용하시는 분들은 NVENC H.264 이런 거 선택해 주시면 되고, CPU를 이용해서 영상 녹화하고 싶으신 분들은 S264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스트리밍 방송하실 분들은 각 플랫폼별로 그 설정할 수 있는 그런 세팅값이 따로 정해져 있는데, 각 플랫폼에서 정해놓은 값에 맞춰서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뭐 영상 녹화만 하고 스트리밍 방송 안 할 건데요,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값을 설정하시면 되거든요. 비트레이트 값은 크면 클수록 화질이 더 좋게 나오고 화면 움직임이 빠르더라도 깔끔하게 출력되는데요, 하지만 비트레이트 값을 무작정 크게 준다고 해서 화질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좋게 출력되지는 않으며,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화면이 흐릿해지고 지저분하게 나옵니다. 여러분들한테 맞는 값을 찾아가지고 적용,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캡처보드가 저가형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인풀렉이 크지 않아 굉장히 놀라웠는데요, 사실 인풀렉이 없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인풀렉에 굉장히 민감하신 분이 아니라면 게임을 플레이하는 데 있어서는 무난한 수준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두 영상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각각 다른 캡처보드를 연결하여 영상을 녹화하였는데요. 둘 다 동일하게 Full HD 60프레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왼쪽 영상은 확실히 60프레임 특유의 부드러운 영상을 볼 수 있는 반면 오른쪽 영상은 도저히 60프레임이라고는 보기 힘든 수준이었는데요. 아무래도 30프레임에 더 가깝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저가형 캡처보드지만 60프레임으로 영상을 녹화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 굉장히 실망스러웠습니다. 물론 30프레임이라고 해서 안 좋은 건 절대 아닙니다. 해상도를 Full HD에서 720p로 낮추면 어떨까요? 해상도를 720p로 낮출 경우 놀랍게도 화면이 매끄럽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 720p로 낮춰서 플레이하려니 영 기분이 좋지 않은데요. 계좌가 영상과 사운드 싱크가 틀어지는 문제가 발생하더군요. 이 부분은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그렇다면 캡처보드의 화질은 어떨까요? 3개의 영상 중 가운데 영상이 제일 화질이 좋았는데요. 굉장히 비싼 제품답게 압도적인 성능을 자랑하더군요. 왼쪽 제품은 사실 화질 면에서는 좀 아쉬운 편인데요. 하지만 녹화된 영상은 스마트폰으로 보면 나쁘지 않더라고요. 오른쪽 제품은 GC31보다는 화질이 좋아 보였는데요. 저가형 제품치고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화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면 스케일가스 180으로 적용한 모습인데요. 모여봐요 동물의 숲 로고 부분을 자세히 보시면 얼마나 화질 차이가 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눈에 딱 봐도 가운데 영상이 제일 선명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캡처보드를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해봤는데요. 40도 내지는 44도 정도의 온도를 보여주더군요. 물론 측정 방법에 따라 온도 값은 다를 수 있습니다. 손으로 직접 만져보니 약간 따뜻한 수준이더군요. 긴 시간 사용하면서 아직까지는 심하게 뜨거워지거나 화면이 끊기는 등의 문제는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캡처보드를 사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네, 그럴 줄 알고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단순히 영상을 녹화한다든지 가벼운 용도로 사용하신다면 MBF, UHD PC 같은 저가형 제품을 구입하셔도 충분합니다. 게다가 인풀에게 굉장히 민감하신 분이 아니라면 딜레이 걱정은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인텔 4세대 CPU인 하스웰을 사용한 PC에서도 아무 문제 없이 작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즉, 너무 오래된 PC만 아니라면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1080p 60Hz라고 적혀있길래 60프레임 녹화가 되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 굉장히 실망스러웠습니다. 그 부분을 빼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래도 저 같으면 차라리 GC311이나 GC253 같은 가격대가 좀 있는 캡처보드를 사용할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을 구입할지 말지는 한번 고민해보시고 여러분들에게 맞는 캡처보드를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무더운 여름 날씨 잘 보내시고 행복한 여름 휴가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